전남대학교와 단국대학교의 경기 이곳 천안 단국대학교 체육관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5번 가드 한선영, 8번 가드 김민정, 9번 센터 이민주, 11번 가드 이명관, 33번 포워드 강현수 선수가 선발 출전하겠습니다. 이에 맞서는 용인대학교의 선발 명단 살펴보겠습니다. 6번 포워드 박혜미, 9번 포워드 최정민, 11번 가드 박은서, 17번 가드 김희진, 그리고 23번 조은정 선수가 포워드를 맡고 있겠습니다. 점프볼로 시작하겠습니다. 경기 시작됐습니다. 안쪽으로 투입됐고요. 골 밑에서 하지만 다시 한번 턴오버가 나오면서 단국대학교가 속공으로 이어갑니다. 그대로 두 점 올려놓습니다. 왼쪽 45도 이명관. 이명관 수비를 떨고 났고요. 2점 성공합니다. 용인대학교가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박은서 선수의 두 점 성공합니다. 용인대학교의 첫 득점이 나왔습니다. 경기가 다시 진행되겠습니다. 왼쪽에서 석점 깨끗합니다. 최정민이 잡았습니다. 포스트업 살짝 돌면서 오른손으로 레이업 성공합니다. 최정민 다시 한번 외곽에서 석점 깨끗합니다. 골 밑에서 조은정 다시 한번 김희진의 석점 깔끔합니다. 네, 단독 돌파 이후에 득점 인정 상대 반칙. 박혜미가 오른쪽에 있는 박은서를 받고요. 박은서가 박혜미의 수비 한선영 골 밑에서 과감한 돌파로 2점 한 번 더 성공합니다. 안쪽으로 볼 투입됐고요. 하지만 레이업에 성공하지 못하면서 다시 한번 리바운드 득점 인정 상대 반칙이 나오면서 페이크 동작 이후에 샷클락 3초, 2초, 1초 들어갑니다. 54초 남은 상황 왼쪽 사이드라인 쪽에서 석점 박혜미의 석점 또 한 번 들어갑니다. 하이포스 쪽 두 점 올려놓습니다. 용인대학교의 공격으로 2쿼터 시작됐습니다. 이명관 안쪽에서 손을 들고 있고요. 한선영이 석점 쏩니다. 이번에도 깔끔합니다. 단국대학교가 따냈고요. 그 전에 가로채기가 있었습니다. 용인대학교 박은서의 왼손 레이업이 성공하면서 이명관이 볼 돌려받았고 두 점 올려놓습니다. 성공합니다. 김희진이 최정민에게 돌아서면서 두 점 올려놓습니다. 치고 들어갑니다. 하이포스 쪽에서 외곽으로 내줬고 한선영의 석점 빨려 들어갑니다. 주장 황수정이 올라왔고요. 박은서가 단독 찬스 이후에 성공합니다. 탑에 있는 김은비에게 다시 김민정 돌려받았습니다. 이명관이 돌아서면서 두 점 득점 인정 상대 반칙 진행이 되겠습니다. 김혜지가 골 밑에서 두 점을 올려놓습니다. 다시 한번 내줬고요. 황수정이 박은서에게 박은서 멀리서 석점 단국대학교의 공격으로 3쿼터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탑 쪽으로 왔고요. 이명관이 수비를 등지면서 쐈습니다. 들어갔습니다. 리바운드 따내는 용인대학교 노르패스 왼손 레이업 성공합니다. 3쿼터는 5분 30여초 남은 상황이고요. 한선영이 다시 한번 과감한 돌파. 한선영의 석점 살짝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된 볼을 박혜미 탑 쪽에서 끌고 들어 올라갑니다. 살짝 들어갔습니다. 스코어는 40대 34입니다. 골 밑에 있는 선수를 봤습니다. 8점 차로 점수차를 벌립니다. 턴오버가 나왔습니다. 용인대학교 빠른 공격을 이어갑니다. 오른손 레이업 성공합니다. 이명관이 직접 돌파해서 왼손으로 올려놓습니다. 리바운드 해내는 이명관 단독 찬스 오른손 레이업 성공하면서 44대 38 용인대학교 빠른 패스로 이어가는데요. 정면에서 한선영이 탑 쪽에서 볼을 받았고요. 왼쪽에 있는 선수를 봤습니다. 석점 림 맞고 빨려 들어갑니다. 볼로 이어지겠습니다. 박은서가 최정민에게 최정민 깔끔합니다. 4쿼터 시작을 날렸습니다. 4쿼터에서도 과시하고 있습니다. 최정민이 하이포스 쪽에서 2점 이번에도 성공합니다.
박세원을 받고요. 한선영 다시 한번 박세원. 박세원 석점 그대로 들어갑니다. 하이포스 쪽에서 직접 올라갑니다. 이번에도 두 점 성공하는 이명관. 간격이 좁혀졌습니다. 탑에서 그대로 석점 들어갑니다. 용인대학교의 공격. 최정민이 돌면서 스핀무브 이후에 두 점을 성공합니다. 성큼성큼 최정민 왼손 레이업 성공합니다. 황수정이 들어갔습니다만 황수정에게 골 밑에서 다시 외곽으로 내줬고 오픈 찬스 석점 깨끗합니다. 단국대학교 강현수 탑에서 석점 백보드 맞으면서 들어갑니다. 템포를 빠르게 가져가려고 하다가 다시 한번 천천히 빼고 있습니다. 왼쪽 외곽에서 석점 정확합니다. 이명관 선수가 멀리서 받았습니다. 단독 돌파 오른손 레이업 성공합니다. 게임 클락 6초 5초 4초 최정민이 직접 끌고 올라오면서 패스를 했지만 네 이렇게 경기의 끝을 알리는 휘슬이 울렸습니다. 최종 스코어 68대 56으로 용인대학교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